하지만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9년 최고의 러닝화, 모든 것을 갖춘 러닝화, 호카 오네온의 링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을 달리는 남자 쇼핑마스터 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기대감이 높았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준 러닝화는 다름 아닌 나이키의 페가수스 터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19년에 들어서 정말 제 가슴을 다시 뜨겁게 달구는 기대가 되는 러닝화가 출시가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9년 최고의 러닝화, 모든 것을 갖춘 러닝화, 호카 오네온의 링컨을 소개합니다. 자, 우선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호카 오네온의 제품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주위 분들이 야, 그거 일본 제품 아니야? 너 지금 불매 운동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이러시는데요. 호카 오네온의 제품은요,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베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영상 초반에 제가 이 호카오네온의 링컨 제품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목조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서 러닝화를 탁 들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무게잖아요. 호카오네온의 링컨 제품은 정말 가볍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남성 사이즈 270mm를 기준으로 봤을 때 218g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미 가볍다고 느껴졌던 페가수스 터보보다 훨씬 더 가벼운 무게입니다. 신발이 가볍다는 것은 30km, 풀 마라톤 이렇게 장거리를 뛸 때 무게에서 오는 부담감이 덜하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화를 보면은 초경량화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호카오네온의 링컨 제품을 보면은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중장거리 러닝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자, 가벼운 러닝화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면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퍼의 안정감, 힐 카운터, 앵클 서포트 이런 거를 많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호카오네온의 링컨 제품을 보면은 힐 카운터, 그리고 앵클 서포트, 그리고 이 어퍼도 굉장히 얇지만 안정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이 뒤쪽에는 단단한 익스터널 힐 카운터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터보와 비슷한 수준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신발 안쪽에도 발 뒤꿈치를 탁 고정시켜주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뛸 때 발 뒤꿈치가 껄떡거리는 그런 힐 슬리피지 현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구 쪽에도 경량화에서는 보기 드물게 상당히 패딩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서 뛸 때 발목 부분에 안정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퍼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안쪽에는 구멍이 송송 나 있는 약간 벌집 모양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굉장히 얇은 메쉬가 추가로 덧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통기성은 유지를 하면서 안쪽 어퍼가 형태를 유지하면서 안정감을 더해주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출시된 나이키 러닝화를 보면은 줌플라이 SP처럼 이렇게 얇은 재질에 덜렁거리는 설포를 가지고 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제품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을 때 이렇게 말려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호카오네온의 링컨 제품은 분리형 설포에 두께는 터보보다는 얇으면서 이렇게 끈과 하나가 돼서 형태가 유지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때 이게 말리거나 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덜했습니다.
설포의 높이도 적당해서 터보처럼 이렇게 돌출된 설포가 발목 앞쪽을 건드리는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중창의 느낌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것처럼 신발에는 가장 크게 나이키 프리처럼 서포트와 쿠션이 거의 없는 미니멀 제품이 있고요. 그 반대로는 서포트와 쿠션이 넉넉한 맥시멀 제품이 있는데요. 호카 오네온에는 맥시멀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런 호카오네온의 맥시멈 제품 중에서도 쿠션이 두껍고 소프트한 본디 시리즈가 있었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밸런스를 갖춘 클리프턴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라인으로 링컨이 출시가 된 겁니다. 네, 저는 올 때부터 이 링컨 제품을 사려고 왔었는데요. 정말 가볍고 좋은데 예, 통기성도 좋아 보이고 다만 신어보니까 제가 처음에 본디 6를 신어보고선 그 너무 좋았던 그 푹신한 쿠션감이 좀 덜하고 중창의 느낌이 많이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링컨하고 본디 6 그 중간 정도 되는 밸런스가 있는 지금 클리프턴 6를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자, 이 세 제품의 중창의 느낌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말랑말랑하고 폭신한 거는 본디, 그리고 중간 정도의 단단함은 클리프턴, 그리고 단단해서 리스폰스, 그러니까 반응력이 좋은 제품은 링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편한 데일리 트레이닝화 이런 것보다는 레이스 데이, 그러니까 대회를 위한 퍼포먼스화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신발을 구한 이유가 본디 그리고 클리프턴 같은 좀 폭신한 데일리 트레이닝화는 많이 있기 때문에 레이스 데이, 대회 때 신을 그런 신발 목적으로 링컨 제품을 구했습니다. 자, 제가 프리미엄 러닝화를 구입할 때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 링컨 제품은 정말 좋은 신발이고 대회에도 신고 뛸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더 낮습니다. 본디 6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링컨 같은 경우에는 13만 9천원으로 무려 6만원이나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단 하나의 러닝화를 구하신다면 단연 이 링컨 제품을 사셔도 무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트레이닝부터 여러분들이 10km, 뭐 하프 마라톤 이렇게 대회에 신고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게 완벽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단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아웃솔입니다. 이 아웃솔의 고무 부분이 본디나 클리프톤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오래 뛰다 보면은 마모되거나 그래서 내구성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어차피 이 신발이 데일리 트레이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레이스 데이, 대회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주 신지 않으면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풀탭에 대해서 해외 유튜버들, 리뷰어들은 상당히 극찬을 하고 있는데 저는 막상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뭐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기를 잡고선 신발을 집어넣어 봤자 이 부분이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극찬을 하는지 진짜 신어봤는지 그게 의심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막상 이렇게 잡고 이거를 열고 신으면요 여기가 그냥 말려 들어갑니다. 차라리 좀 더 위쪽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좀 디자인적인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네, 이렇게 2019년 7월에 새로 발매된 호카 오네온의 링컨 제품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2019년 최고의 러닝화라고 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꼽은 2019년 최고의 러닝화는 뭔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호카 오네온의 제품이 한국에서 얼마나 구하기 쉬운지 어려운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네이버에서 호카 오네온의 제품을 구할 수 있는 호카 오네온의 코리아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추가를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언제나
꾸준하게 그리고 즐겁게 러닝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언제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더워.